자,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거든요. 이제 우리가 이전에 스테이트를 이렇게 세팅해 놓은 요 작업과 그리고 이벤트를 설치한 요 작업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.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봅시다. 자,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저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예, app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모드 값을 welcome으로 바꾸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기에다가 this state mode는 welcome이라고 하면 되겠죠? 한번 해볼게요. 자, 클릭했더니 에러가 띡 하고 띄네요. 자,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한 줄의 코드가 두 가지의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요거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남겨두고요. 첫 번째,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뒷수업에서 따로따로 다룹니다. 첫 번째, 이 이벤트가 호출됐을 때 실행되는 이 함수 안에서는 this의 값이 컴포넌트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아무 값도 세팅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undefined 에 스테이트를 우리가 읽으려고 했더니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여러분, 이벤트를 설치할 때 this를 찾을 수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냥 bind this라고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가 끝난 직후에 이렇게 bind this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 함수 안에서는 이 함수 안에서 this는 우리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봐야죠.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여기 있는 본문이 예, 적당히 다른 걸로 웰컴 페이지로 바뀌어야겠죠? 자, 한번 해봅니다. 하나, 둘, 셋, 클릭 했더니 안 바뀌어요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. 왜냐?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짜면 리액트는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리액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.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. this set state 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인자로 우리가 바꾸고 싶은 값이 mode잖아요. mode가 welcome을 나는 바꾸고 싶다.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얘를 딱 클릭했을 때 welcome으로 바뀌었잖아요, mode가. 그리고 render 함수도 호출되고. 그렇죠? 이거 다시 read로 한 다음에 다시 제가 클릭해볼게요. 클릭하면 welcome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. 자,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조치가 필요했었어요. 첫 번째, bind. 두 번째, set state.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몰라도 여러분 리액트 할 수 있어요. 그쵸? 나쁜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양자역학 모르고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알면은 더 자유도도 높아지고 예, 기억해야 될 것도 줄어들고 장점들이 많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좀 원리적인 측면을 볼 건데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못했다고 이해 안 간다고 거기서 포기하시기 없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